예,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 현장에 온 것은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앞곡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. 태풍이 오늘 아침에 이곳을 지나갔는데요. 새벽에 드론을 띄우려니 바람이 너무 심각하게 불어서 드론을 못 띄우고 바로 그냥 현장에서 바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소개할 땅은 요 땅 말고 바로 위에 요 드론 친 요 땅입니다. 부정형의 토지입니다. 하여튼 뭐 같이 따라해 보면 되겠습니다. 이쪽 동네는 다 그래요. 그리고 인근에 이제 합천댐이 있는 곳인데요. 합천댐은 여기서 차량으로 5분 안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선 요 땅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. 도로는 지금 차량 통행이 많이 없는 관계로 풀이 지금 자라서 지금 도로로 지금 진입해가 있는데, 그런데 이 본게 도로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. 그래서 웬만한 큰 차도 슝슝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자, 이쪽 편에서 보면은 땅이 이제 우리 땅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보면 되겠습니다. 예, 보이시죠? 지금 옛날에 어르신들이 조상 대대로 지금 논두렁을 지금 손수 자연석으로 쌓은 논두렁입니다. 이게 이런 건 잘 안 무너집니다. 암만 태풍이 와도. 자, 이 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. 아이고, 얘는 뭐 아카시아가 넘어져 있나. 자,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지으면은 물 배수로는 하수도 배수로는 이쪽으로 빼면 됩니다. 자, 본 땅 우측편에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요까지 경계입니다. 여기가 우리 땅 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. 바로 앞에가 이제 동네입니다. 여기가 앞곡리 동네고요. 자, 이곳은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앞곡리 부지 면적은 616평입니다.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% 나오는 곳인데요. 이 부분이 조금 면적이 넓습니다.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은 저쪽편 논두렁 보이시죠? 저 논두렁 바짝 붙이가 저쪽으로 건물을 앉히시면 될 것 같아요.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%인데요. 246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한바 허가는 안 하더라도 띄엄띄엄 지으면 그 정도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지목이 답이고요. 지금 현재 나랑론이, 나랑론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좌향은 남서향이에요. 남서향. 3m 폭이 정확합니다. 3m 폭 정도 도로 접해가 있습니다. 전기는 전신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인입이 가능하고요. 물은 나중에 건물을 지으시면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인근에 하천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하수는 뭐 어디든지 파도 개발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. 자, 합천대 인근이고요. 기농기촌 주택부지라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길쭉하게 칼지다리 생겼는데 이 부분이 조금 넓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앞에 논두렁 보이시죠? 저쪽에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지우고 저쪽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논두렁을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. 뭘 칼라 농사 짓는 분한테. 산을 바로 끼고 있어서 괜찮기는 괜찮습니다. 여기 보십시오.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오도산이라 그러죠. 오도산 자락에 조금 더 올라가면은 오도산 그 도립공원이 있습니다. 등산로도 개척이 잘 되어 있고요. 관광지라 보면 되겠습니다. 이곳은. 아따. 이쪽에 건물을 지어도 좋기는 좋겠다. 여기가 이제 전망이 나오네요. 그죠? 밑에 따라인 나락은 다 쓰러졌는데, 우리 땅은 그래도 나랑 농사 좀 애벅지 있네. 자, 우리 땅은 이상하게 생겼지만은 여기 한 다랑이 두 다랑 이 땅도 맞습니다. 이것도 우리 땅입니다. 건물은 저쪽에다가 앉히면 될 것 같습니다. 할 수 없다 이 골짝 땅들은.
저 앞이 저기가 바로 합천댐입니다. 그래서 5분만 가면은 바로 합천댐입니다. 자, 우리 땅은 구다랑이로 되어 있네. 그죠? 아하, 요 좀 무너졌네. 요 수리 좀 해야 되겠네. 논두렁이 좀 무너졌네. 아따. 옛날 어르신들 요 논두렁 돌로 싸나는 거 안 보이죠? 왜 척박한 땅에 돌 싸가지고 나랑은 한 표라도 거두려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생했겠노. 이야, 논두렁 하나하나 돌로 다 쌌다잉. 대단하네. 자, 요 내려가서 볼게요. 재밌게 또 보강도 쌓아놨네. 으치! 어휴, 씨. 자, 우리 땅은 요 땅이나 보면 됩니다. 지금 돌로 지금 쌓아놨잖아요, 그죠? 이야, 이거 하나하나 돌로 다 쌓았다잉. 참, 대단하네. 우리 조상님들. 옛날에 농사 짓는데 얼마나 고생했겠노. 에이, 고생했겠어. 자, 우리 땅은 농기계 정도는 충분하게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우리 땅은 차량은 아까 전에 제 차 서가 있잖아요. 그쪽으로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우리 땅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땅은 부정형의 토지인데 두 다랑이라 보면 되겠습니다. 이쪽에 꼬부랑꼬부랑 한 다랑이 있고 저쪽편에 넓은 그 한 다랑이 있고 그렇습니다. 에따 좋다. 동네가 깨끗하게 청정하네요. 혐오시설이 없네. 그리고 매매금액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. 일단 우리 사모님 희망가격은 평당 12만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. 자,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폭이 좁아가지고 텃밭으로 밖에는 활용을 못하겠고 건물을 지으려면 저쪽에 가서 건물을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저 주변에 또 가서 또 방송 마무리하고 또 사무실 방송 이어지겠습니다. 조금만 내려가면 합천댐입니다. 자, 보면 우리 땅에 요게 한 다랑이 막 이상하게 생겼잖아요. 꼬부랑꼬부랑 이렇게 이렇게 한 다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멀빵한 요 논 있죠. 여기 이제 또 우리 논이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건물 지으시면은 이쪽 바운다리에 건물을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전망은 앞에 산이 가려 있어 가지고 전망은 없어요. 그런데 이제 건물을 지어가 저쪽 방향으로 보면은 상시 이제 이 소나무가 산 앞에 이제 우리 땅 앞에 산에 소나무가 이렇게 계속 서가 있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좀 힐링 공간으로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죠? 청정합니다, 이 동네. 정말로 산골 청정 지역입니다. 자,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앞공리 두 다랑이 땅 부정형의 토지 당 12만원 나와 있습니다. 자, 사무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.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걸어서 1-2분 거리에 이렇게 일부수 계곡이 철철철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계곡이 근처에 있다 이러고요. 오도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라 보면 되겠습니다. 예, 물량 많아. 어마어마하네. 조금만 걸어오면 됩니다. 우리 땅에서 예, 좀 전에 우리 땅에서 차량으로 2-3분만 내려오면은 바로 합천댐입니다. 지금 저 정면에 보이는 저기가 봉산면 소재지입니다. 뭐 옛날에는 번창했는데 요새는 뭐 촌에 다 그렇잖아요, 그죠? 면 소재지라고 해서 썩 뭐 번화가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. 옛날에 뭐 옛 명성을 찾을 길이 있으려나? 하여튼 그렇습니다. 저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거창 군입니다. 거창군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합천댐 입구로 가는 봉산면을 지나가지고 합천댐 테마파크
춘천 읍내로 가는 길이라 보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온 곳은 저쪽에서 이제 왔거든요.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땅까지는 차량으로 2-3분 거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낚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의 합천댐 인근에 기농기촌 주택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굴티 동네하고 좀 떨어져 가지고 남 간섭도 받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사무실 방송 계속 이어집니다. 브리핑, 사무실 브리핑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자꾸 사무실 브리핑 자꾸 한다, 그죠? 현장에서 찍을 게 너무 많다 보니 그렇습니다. 이해하셔잉? 자,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. 자,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. 오늘 우리 매물 경남 합천구 봉산면 앞공리에 있는 땅이고요. 거창 읍내에서는 약 한 15분 정도 소요되고요. 제가 오늘 온 곳은 이렇게 헤인스 IC에서 쭉 왔습니다. 헤인스 IC에서 우리 땅까지 도착하는데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. 거창 읍내에서 15분, 헤인스 IC에서 15분 이렇게 소요된다 보면 되겠습니다.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곳이 그 봉산면 소재지입니다. 자그마한 장보기라든지 오는 거는 면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곳이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합천댐입니다. 그 유명한 합천댐. 합천댐에서 우리 땅까지는 약 차량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약 한 2-3분 정도 하면은 충분하게 우리 땅까지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. 가깝습니다. 자,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땅 이렇습니다. 자, 도착했습니다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, 우리 땅. 자, 제가 왔는 그 도로가 24번 국도, 해인사 아시에서 내려가지고 24번 국도를 타고 쭉 왔습니다. 여기에서 바로 우회전 해가지고 마을길로 쭉 들어갑니다. 마을길로 들어가다가 바로 우회전합니다. 우회전에 들어오면은 바로 오늘의 우리 매물이 여기에 있습니다. 생긴 게 참 이상하게 생겼죠, 그죠? 자, 이렇게 보면 됩니다, 요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, 우리 땅은. 자, 우리 땅은 지금 두 다랑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1번 한 개 있고 2번 한 개 있습니다. 우리 땅은 이렇게 생겼잖아요, 그죠? 그리고 우리 땅은 보면은 두 다랑입니다.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. 잘려 있어 가지고 나중에 집을 지으시려면은 어디다가 집을 지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집을 짓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집을 짓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뭐 소비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으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여기 지금 임야가 가려 있기 때문에 임야가 이렇게 가립니다. 그래서 이 방향으로 건물을 지면은 서북 방향이 되고요. 이 방향으로 건물을 지면은 남서향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임야가 긁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지을 때 좀 컨트롤해서 잘 앉히시기 바랍니다. 건축 허가 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땅 좌향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여기가 정남향입니다. 여기가 정북 방향이고요. 여기가 정동이고 여기가 정서향입니다.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면은 서북 방향이 되고요. 이 방향으로 보고 건물을 지면은 남서향이 됩니다. 남서향이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임야가 있기 때문에 임야 때문에 조금 가려져 있다. 그러나 요 임야 위에 소나무가 울창백백 있다.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확대 있는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확대 있는 위성지도를 보면은 제가 현장에서 이제 계곡을 찍은데 여기서 계곡을 찍어서 일로 계곡이 철철철철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. 일급수 계곡입니다. 우리 땅에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1-2분만 걸어가면은 바로 계곡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더 큰 화면, 확대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물이 어디서 내려오냐? 여기 보면은 보도산이라고 있죠. 보도산에서 바로 내가 내려오는 물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환경이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고요. 또 뭐 있노? 뭐 없죠? 자, 토지 이용 계획 확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바로 넘어갈게요. 자, 오늘 우리 매물. 자, 보자.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앞공리 245번지입니다.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앞공리 245번지입니다. 245번지고 다음에 지목. 자, 이거 보시면은 좀 더 돈 내야 되겠다. 요 정도 내놓으면 되겠다. 자, 지목이 보면은 답입니다.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2036제곱미터. 약 616평입니다.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금필 42 용적률 100% 나오고요. 여기는 가축 분묘, 가축 사육 제한구역입니다. 일부 제한구역입니다. 건축허가
건축허가가 아니고 축사허가를 낼 수 있으면은 동의서를 맡아가지고도 지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요거는 동의서 맞는데 조금 힘들기 때문에 축사 짓는 거는 조금 무리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무인노,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%인데요 요 건물을 갖다 246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좁기 때문에 한바허가는 안 내줍니다. 한바허가는 안 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띄엄띄엄 이렇게 여기에 도로 있죠. 이 도로가 그 폭이 좋기 때문에 3m 폭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바 246평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쬐끔쬐끔 주택 하나 짓고 뭐 하나 짓고 뭐 하나 짓고 점차적으로 짓는 거는 약 총 면적을 246평을 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촌당도 다 그래요. 도로가 넓으면 다 지을 수 있는데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지적 편집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땅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짓 때는 여기에다 건물을 짓고요. 이쪽 방향에는 나중에 텃밭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그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. 있는데요. 마을 도로가 있습니다.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 보면 한 필지가 더 있습니다. 여기가. 한 필지 더 있는데 다른 사람 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 면은 지금 도로 포장이 접혀 있는 게 아닙니다. 우리 땅은. 요거는 우리 땅에 접혀 있지 않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이쪽으로 지금 접혀 있다 보면 됩니다. 마을길을 쭉 타고 돌아가잖아요. 이쪽으로 도로가 접혀 있다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요 앞에 요거 그 우리 땅 아니더라고. 자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그 합천 저 봉산면 악곡리 기농기촌 주택부지 오늘 그 설명을 다 드렸고요. 합천에 온 김에 오늘 한 개 더 설명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합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. 또 그 부동산 꿀팁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합천 때 낚시도 즐기면서 또 마을과 좀 떨어져서 남 간섭도 받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기농기촌 주택부지로서는 뭐 괜찮다 생각됩니다. 다만 이제 집을 지을 때 앞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. 앞에 요 임야가 있어가지고 전망은 좀 가립니다. 전망은 가리는데 나중에 보고 이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셔도 전망은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서북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요 점은 조금 소비자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또 부동산 꿀팁 다음 또 방송 때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